1971년생인 위노나 라이더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몰두하며 여배우로서의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80년대 후반에 공개된 영화 비틀주스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가위손과 와카쿠사 모노가타리 등 인기 작품에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17살의 차트에서는 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스트레인저 싱스 시리즈에도 출연하며 연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남아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964년생 산드라 블록은 1994년 대성공 영화 스피드로 대중적인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데뷔 후 단 5년 만에 이룬 성과로 한때는 가장 섹시한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너는 나의 신부가 될과 행복의 은신처 등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할리우드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두 아이를 싱글맘으로 키우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사람들은 산드라 블록의 강인한 인격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칭송합니다. 1958년생 미셸 파이퍼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놀라운 연기력으로 스카페이스, 사랑의 마피아, 위험한 관계와 같은 영화에서 주목받았다. 또한 그녀는 미스 캘리포니아에 선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 사정 때문에 2000년 이후로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2007년에는 헤어스프레이로 컴백을 하며 다시 한번 연기파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말레피센트 2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녀의 연기력과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1975년생 드류 베리모어는 1982년 영화 기티에서 대세를 타며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그 후로도 50일의 첫 키스, 그 사랑 노래가 데키로 티브, 저런 사람이면 버려라 등의 일본 로맨스 영화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선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1억 엔을 기부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드류 베리모어는 자신의 삶을 바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할리우드 여배우들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영화로 추억 여행 떠나보자고요.